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시내와 가까워 생활 편의, 접근성은 확보된 것으로 홍성읍 대교리의 단독주택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홍성 시내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시내 생활권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의 넓은 운동장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단독주택 중에 한 곳이 소개해 드릴 곳인데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의 지목 대인 부필지 토지로 전체 면적 430제곱미터, 약 130평인데 각각 265제곱미터, 약 80평과 165제곱미터, 약 50평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며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택은 시멘트 벽돌조로 사용 승인일은 확인 불가입니다. 방향은 창문 기준 남향이며 면적 51.24제곱미터, 약 15.5평입니다. 건물은 기역자형 구조로 한쪽 면에는 방 하나, 주방, 욕실의 구조이며 다른 면은 두 개의 방이 연이어 있는 구조로 전체 세 개의 방과 욕실 하나, 주방으로 되어 있으며 외부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주택 상태는 난방과 치사 등 모든 시설을 새롭게 손보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홍성 시내 생활권인 이 주택의 매매가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인 만큼 마을 주택들이 서로 가까이 이웃해 있습니다. 홍성 시내는 직선거리 250m 정도로 가깝고 주택 바로 옆의 숲은 의사총을 감싸고 있는 숲입니다. 멀리 홍성 시내를 감싸고 있는 백월산도 보이네요. 내포 혁신도시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직선거리 약 3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소개해드릴 집 앞뒤의 토지에는 가을 배추 등 작물이 정갈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잠시 접근성 등 주변 여건도 살펴볼까요? 홍성 시내는 도보 10분 내외 시내 생활권으로 각급 학교, 군청, 역, 마트, 의료원 등 모두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차 이용 시 모두 5분 내외 거리입니다.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0분 내면 갈만합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거리입니다. 도시 인프라 갖춰진 도시 지역의 외곽이라 편의 접근성 뛰어나면서도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총 앞 도로 건너에는 천주교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홍주관악, 현재의 홍성군청에서 시작해 이 부근에서 마무리되는 길입니다. 순례길에 참여하는 분들이 간혹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절로 경건하고 숙연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척의 홍주의병 기념탑과 홍주의사총은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공원처럼 잘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뒤편으로는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으며 홍성숲 놀이터가 있어 어린이와 함께 체험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집 앞에 넓은 마당인데요. 이곳은 바로 옆 교회의 주차장인 듯 합니다. 주택으로 접근하는 마을 도로는 폭 4m 정도입니다. 맞은편의 이 밭은 지목 대지인데 이웃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집 양쪽으로 길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길은 좀 더 안쪽에 막다른 길입니다. 집은 마당과 함께 울타리를 둘러놓았습니다. 이 길이 마을을 연결하는 주 도로인데요. 소박한 길이 마을 안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뱃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가을 배추와 쪽파를 심어 놓았습니다.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 옆은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기역자 구조의 건물 중 한 면으로 들어섭니다. 오른쪽에 제법 큰 방이 있네요. 큰 창은 남향으로 나 있어 공간이 어둡지 않습니다. 맞은편의 작은 창은 마당을 향해 나 있습니다. 미닫이 문은 현재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현관 바로 앞은 주방으로 쓰던 공간인데 현재는 싱크대 등 시설물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현관 맞은편의 욕실입니다. 이어져 있는 공간으로 들어서면 바로 하나의 방이 나오고 그 옆으로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의 창은 동향입니다. 약 15평 조금 넘는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므로 조금은 허전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 하기에는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개성 있고 멋진 공간으로 꾸민다면 직접 거주해도 좋고 도시형 민박이나 총캉스로 운영해도 좋을 곳입니다. 집 앞뒤로 있는 너른 마당은 이 집의 활용에 최상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적당히 여유로운 곳을 찾고 계시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집의 텅 빈 곳을 멋스럽게 채워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고 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고맙습니다.